이공감입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세준이의 친구이자 트레이너 이공감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이제 스파르타 운동에 한번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악마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우리 팬들이 달았는데 오늘 또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한 계기가 이제 제가 세준이의 헬프라고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게시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NS 분들께서 이제 운동법이랑 식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려줬는데 또 운동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적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홈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해줄 친구와 오늘 홈튼을 할 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운동을 어떻게 할지 저희 선생님께서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할 운동은 이제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EMOM이라는 방법인데 주어진 시간에 1분인데 주어진 개수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휴식 그리고 이제 바로 2분으로 넘어가면 다음 라운드 진행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하면 많이 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버벅대면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진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 1분 열심히 해야지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오늘 한 운동은 이제 처음에는 점프 스쿼트 네. 그 다음에는 점핑 잽 네. 프론트 런지 토터치 밸런스 스쿼트 그리고 마운트 클라이밍 웨이브 푸시업 크런치 레그 레이즈까지 이 동작을 다 해야 된다고 10분 동안 진행을 아 10분 동안요? 네. 그러니까 1분 1분에서 5분 이거를 총 2번 네 그렇죠. 그러면 10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난 거네요. 네. 전신 운동이 다 끝납니다. 짧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저희가 촬영 전에 다 하고 이제 몸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점프 스쿼트 할 때는 다리 어깨 넓이 헬스텝 뒤 여기 뒷다리에 주먹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그 상태로 앉아주고 땅 터치. 터치. 그래서 점프할 때는 일어나는 동시에 무릎 완전히 펴주고 점프. 그렇지. 오케이. 점프잽을 대부분 저희가 두 부분에 나눠서 하잖아요. 네. 이거는 한 번에 박수 치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최대한 펴주시고. 네. 이렇게 됩니다. 프론트 런지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동작이니까 해주실 때는 복을 넓게. 넓어주시고 그 상태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로 그렇죠. 앞무릎이 앞꿈치보다 나가지 않게 맞죠? 그렇죠. 네.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와주고 반대 다리 그렇죠. 투터치는 말 그대로 앞꿈치 터치해주는 건데 만세 힘을 맞아 맞아요. 그 상태로 앞꿈치 터치 패스 터치 그렇지. 크로스 패스 터치 그렇지. 반대쪽으로 터치 오케이 터치. 자 그럼 밸런스 스쿼트는 이거는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자 기본적인 스쿼트 동작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스쿼트요? 네.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요 그렇지. 했을 때는 앞꿈치랑 무릎이 같은 선상으로 나가죠. 무릎을 굴려줘야겠죠? 앞꿈치만큼. 네. 일어나면서 일어나서 밸런스 잡아주고 다시 앉고 그렇죠. 밸런스 네. 오케이. 그리고 네. 마운틴 클라이밍은 이제 이 운동은 산을 오르는 느낌을 주는 운동이 네. 그만큼 힘들다는 운동인데 네. 옆으로 한번 엎드려 볼까요? 네. 엎드려 있을 때는 어깨랑 팔꿈치랑 손목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힘을 약간 위로 말아주세요. 그렇지.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볼까요? 그렇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점프하면서 후, 그렇지. 후, 가슴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후. 그리고 웨이브 푸시업은 네. 여성분들이 하기에 좋은 웨이브 푸시업? 네. 푸시업을 제가 못하니까 여성분들은 힘이 많이 부족하셔서 완전히 엎드려 볼까요? 그렇죠. 엎드린 상태에서 네. 상체 먼저 일으키고 상체 그 다음에 하체 일으켜주고 한 번에 다시 하체 달아주시고 허벅지 앞쪽 가슴 그렇죠. 웨이브를 타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올려주고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닫고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웨이브 타듯이 하는 거라서 웨이브 푸시업입니다. 크런치랑 레그레이즈 자, 손잡고 누워볼까요? 네. 너.
자, 무릎은 접어서 발바닥 지면 짚어주시고, 네. 손은 머리 뒤로 꽉지를 끼는 게 아니고 살짝 얹어만 주시면 돼요. 얹어. 그렇죠. 그리고 머리 뒤에 닿아주시고, 네. 머리 뒤에 완전히 닿고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와 봐요. 그렇죠. 여기까지 최대 수축 지점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두 개만 더. 그렇죠. 하나만 더. 오케이. 네. 가복부 운동이죠. 네. 자, 엉덩이 밑에 손 떼어줘. 그렇죠. 무릎 펴고 다리 들어서 직각 만들어 주시고. 네. 자, 머리는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허벅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앞꿈치는 몸쪽 바라봐 주시고, 그 상태로 천천히 배에 힘주면서 내려왔다가 한 번에 끌어 당겨 주시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업. 오케이. 아~ 여러분, 무릎이 착각돼. 와! 나 여러분, 죽었다. 자, 그럼 점프 스쿼트 먼저 진행. 오케이. 점프 스쿼트. 오케이. 자, 3, 2, 1, 고! 자, 준비. 시작. 땅 터치하고,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점프 스쿼트. 자, 점프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와.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쉬고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프런트 런지. 아, 1라운드 그래도 한 35초면 다 끝나네. 네. 오케이. 자, 프런트 런지 왕복으로 6개. 6개. 10초 전. 네, 10초 전. 아까 전에 심박수가 104였는데 지금 166까지 올라왔어. 벌써? 네, 3, 2, 1, 고! 이게 하나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오케이. 자, 많은 사람 우리 토터치 바로. 아, 바로 해야 돼. 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복으로 해야 돼. 아, 그리고. 여덟, 아홉,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오케이. 20초. 와, 20초 쉴 수 있어. 그때 35초 쳤는데. 그 다음에 블러드 스쿼트. 왕복으로. 그래서 오른발 먼저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스쿼트 하고 한 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바로 왕복 플랜. 왕복으로 열 개.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넷. 왕복으로. 아, 왕복으로. 그 다음에 메인 쿠션 20개. 예. 15초 전. 와. 한 2라운드 할 때는 할만한다는데 이 정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바뀔 거예요. 오케이. 완전히 염두려서 3, 2, 1, 2, 1, 2, 1, 2, 3, 4, 5, 6, 7, 8, 9, 하는 게 중요. 오케이.
5초 4, 3, 2, 1,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레그리즈. 우와! 넷! 바로, 시작. 하나, 더 올라가야지. 셋, 10초 전 8, 7, 6,
5, 4, 3, 2, 1,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솔직히 나라 둘 셋.